네, 오늘 준비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적인 힘,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몸쪽에서 이 끝을 돌리는 각속도, 이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이 각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거나 이제 비거리 트레이닝을 시킬 때 보면은 대부분 그 아마추어 분들이 뭐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제 프로 지망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 다운스윙 동작에서 이제 너무 빠르게 스피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클럽이 참지 못하고 빠르게 이렇게 힘을 쓰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임팩트 시점에 가서는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각속도를 설명할 때도 몸으로 스피드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팔이 따라와서 클럽 쪽에 힘이 전달되는 이런 각속도 회전을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요. 오늘은 이 백스윙 탑에서 이 클럽을 두고 이 몸에 의해서 각속도에 의해서 또 지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밧줄 제가 이제 항상 비거리 트레이닝 할 때 항상 써먹는 이 밧줄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자, 이 밧줄의 느낌은 우리가 이제 항상 백스윙 올려놓으면 이제 밧줄이 이제 어깨 위에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밧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클럽, 아니, 이 밧줄에 힘을 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힘을 내가 올바르게 쓰는 느낌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팔에 힘을 빠르게 쓰면 되게 힘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게 착각이 드는데. 자, 백스윙을 어깨에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팔로. 자, 이렇게 내려버리면 제 느낌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힘을 썼지만 정작 임팩트 때는 어떤 몸의 질량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 회전에 의한 이 그 각속도라죠. 이 각속도에 의해서 질량을 실어주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클럽을 두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골반을 접으면서 앉았다가 찰 때, 자, 갖다 두고 골반을 접고 찰 때 가장 그 빠른 그 스피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자연스럽게 앉았다 찬다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앉을 때 보면 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앉을 때 보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클럽을 갖고 치다 보면은 이제 바닥을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빨리 풀린다든가 아니면은 몸을 세워주니까 클럽이 빨리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각속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밧줄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일단 스윙 템포도 굉장히 좋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부적인 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 공짜 돈을 갖다 쓰는 게 이제 지면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지면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밧줄 놔두고 하고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밧줄이 굉장히 내 어깨 위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지면을 밟고 차려고 하는 순간 풀려나오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풀려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스윙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몸을 살짝 그 전체가 되게 돼 트리거 동작을 써서 밧줄 갖다 놓고 앉았다 빵 때리죠. 이렇게. 자, 둘, 빵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한 빠르게 어떻게 힘을 꽉 줘서 때리는 느낌이 아닌데도요, 이 밧줄이 굉장히 세게 이 임팩트백을 때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자, 그냥 여기서 풀스윙처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둘, 풀스윙, 둘, 풀스윙. 자, 이 밧줄 트레이닝하는 목적은 지면을 잘 활용하지만 또 이 지면을 잘 쓴다고 해서 막 좌우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수위 현상이 되면 이제 공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게 지면을 잘 쓸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공을 맞출 줄 알아야 내가 이제 그 동작을 이제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갖다 놓고 발도 차고 발도 차고. 자,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제자리에서 또 앞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손으로 어떤 이렇게 이 밧줄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몸에 의해서 밟고 차는 대로 이 밧줄이 막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아, 힘들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밧줄이 굉장히 위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몸에 의해서 나가는 느낌이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밧줄 갖다 놓고 왔다. 다들 이렇게. 다들. 빵.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 임팩트백을 두고 지금 밧줄 한 느낌처럼 한번 그냥 임팩트백에 한번 때려볼게요. 자. 트리거 동작을 통해서 갖다가 놓고 최대한 놓고 이렇게 때리고. 자. 둘. 빵. 이런 식으로. 트리거 동작을 통해서 갖다가 놓고 최대한 놓고 이렇게 때리고. 둘, 빵, 이런 식으로, 둘, 빵,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대로 한 번. 자, 따놓고, 빵,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큰 힘을 지금 안 쓰고요. 이 클럽의 무게를 갖고 그냥 앉았다 쭉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임팩트백이 그냥, 이게 굉장히 지금 무거운데, 큰 힘 들이지도 않고 지금 이제 백이 움직였어요. 자, 이제 여기서 대부분 올라가서 멀리 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너무 빠르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올려놓고 빠르게. 자, 우리 신체 구조가, 다른, 어느 한쪽에서 힘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손에 클럽에 힘을 빨리 전달하는 순간 우리 몸은, 이 하체는 딱 정지 상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클럽을 두고 다른 이 밑에서 일을 먼저 시키면 돼요. 이렇게 차고 이런 식으로 몸을 써서 갖다 놓고 최대한 뒤에 두고 차려고 하는 순간 이 몸 회전 차는 힘에 의해서 팔 클럽이 다 튀어나가게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한번 이제 아까 그 밧줄과 지금 임팩트 백을 때린 느낌보다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 쥐고 놔뒀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놔뒀다가. 네, 이런 입니다. 저는 지금 이 공을 치면서 최대한 지금 클럽의 힘, 팔의 힘, 손의 힘을 여기서 최대한 안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앉는 동작으로. 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위에서, 탑에서 힘을 안 쓰려고 하는 느낌. 자,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클럽은 최대한 놔두고 몸이 먼저 일을 하게 해 두시고요. 이 골프공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어디 안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짓 다 해도 여기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그 밧줄 저렇게 밧줄 하듯이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밧줄 지금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 밧줄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